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미약품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아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한국전자금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 시상무 보합권장의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주 IB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지금 12월 FOMC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조금 더 저점을 높였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일 미국이 CPI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최근에 상당히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번에도 굉장히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의 물가 하락이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예상치에 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3.1%가 발표가 됐고요. 근원 물가 지수가 4.0% 발표됐다라는 점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뭐 1분기는 좀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뭐 크게 악재로 좀 받아들여진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줌으로써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 미국 증시의 상승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2500선을 강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우리나라 증시도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매파적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보다는 강보합권 수준에서의 등락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회의 결과라든가 내일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확인하고 움직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좀 얘기가 나옴으로써 코스닥에 있어서는 좀 매물이 좀 추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급격하게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미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예상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보다는 강보합권 정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지금 네. 어제는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뭐 CPI 지표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또 IT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이제 미국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랠리를 몇 개 종목을 빼고는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IT 쪽에서의 기업들이 시장의 시가총액 상당 부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FOMC 그 경제 심리가 이 시장을 상승분을 좀 제한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미 어떤 FOMC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주가 선반영됐던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빨리 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이 시장에서는 약간 수급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이 IT 종목에 대한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개인 뭐 대주주 양도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타깃이 되는 거는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약간의 어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안한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좀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와 IT 관련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양도세 관련된 정책 부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백혈병 신약 투스페딥에 대한 미국 학회에서의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상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3상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 이후에 국내 직접 생산을 좀 평택 공장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좀 발표가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다라는 점들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뭐 27만 원대에서 33만 원대 선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모멘텀을 힘입어서 박스권 돌파 기대감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미약품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예, 저는 이제 코아시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우선 코아시아는 기존에 어떤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집중됐던 기업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여기서 뭐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사업 범위를 좀 높이면서 우선 그 중소형 이 IT 주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 때 코아시아를 좀 그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 지금 현재 뭐 GA 이 선제적 도입을 통해서 이 선단 공정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역시 수혜주가 이 삼성 파운드리 뭐 DSP가 바로 이제 이 코아시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8나노미터 이자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 이루어졌을 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 상반기부터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단 공정 어떤 디자인 쪽에서 경쟁력을 코아시아가 계속해서 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 프로젝트 약 30% 정도가 양산 전체 이제 프로젝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쪽에서의 기대감을 매출 쪽에서의 기대감의 주가 선반영되는 최근 시기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자회사죠. 이 코아시아 세미, 코아시아 넥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코아시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